네, 그래서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어? 아이 캔 파인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다. 파인드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양념시 뒤에 올수 있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드는 게첫 단계. Can I find?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쓸 거니까 선생님이 복사해 놓겠죠. 오케이, 문장 완성. Where can I find? 디 아일랜드 독도 안되겠죠.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아일랜드가 아니고 아이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디 아일랜드예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 디 아일랜드라고 하잖아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안 넘기려봤자 무 대신에 뭐? 케빈이 기다리고 디 아일랜드 독도 대신에 뭐? it을 쓰면 되겠죠. 너는 그섬 독도를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라고 해도 되지만,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라고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The island 독도, 그섬 독도 대신에 it. 그래서 대답이 이런데요. 그렇죠. You can find it in the it of where. 맞습니다. 뭐라고요?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의 동쪽에서 무슨 뜻이라고? 한국의 동쪽에서가 뭐라고 영어로? 오케이, 그러면 in the east of Korea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러니까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여기에 Where can I find?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 그랬더니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지. 코리아. 좋아.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계속해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데뷔 어라이브. 데뷔 어라이브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라이브 뜻이 뭐예요? 어라이브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양현수 뒤에 올 자격 있고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들은 도착할 건가요? Will they arrive?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완성.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구미, 그렇죠.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여기가 구미죠? 그러니까, in Gumi의 뜻이 뭐고? 구미에고, 구미에 대신에 뭘 써도 되고, 여기에를 써도 되겠죠. 여기가 구미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그냥 쓰리 오클락입니까? 그냥 쓰리 오클락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가 아니고 무엇인데, 이건 셋인데요, 셋이. 그래서 여기에 3 앞에 뭐 써줘야 돼요? At 3 o'clock. 3시 3 o'clock. 3시에 At 3 o'clock. 얘를 붙여줘야지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할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태연아, 손톱을 연구하려고 온 거야? 영어를 배우려고 온 거야?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서연아, 아니, 뭐야, 서희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뭘 부탁했지? 소리 내서 연습하라는 거 부탁했죠? 오케이. 좀한거 같네요. 계속해서, 너는 어디서 책을 빌리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유 바로 됐습니까? 바로 뜻이 뭐예요? 응? 그렇죠. 빌리다입니다. 빌리다.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유 바로의 뜻은 뭐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두죠.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오케이. 그러면 문음을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리니? 이거 바로 문장 완성. 그렇죠. 넌 책을 어디서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좋습니까? 그러면 책들 대답하는 사람은 난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해도 되겠지만, 이거 또 쓰기 귀찮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연습해서 알겠지만, 그것들을 영어로 뭔것 같아요? they가 아니고 them이죠. they는 누가고요, 얘는 무엇을 입니다. 그러니까 they가 아니고 them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니까 it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럿이니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린다. 바로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the library는 도서관, 무엇인데요? At the library 하니까 어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서? 도서관에서. 오케이, 그래서 책 어디서 빌리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돈을 빌릴 거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Fish. 자, 16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문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8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 전체 셔플 할 거예요.
뒤죽박죽 섞어서 하기.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연습해 두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